윤짜미입니다. 오늘은 윤짜미의 충동구매 하울입니다. 사실은 며칠 전에 남편이 조금 비싼 물건을 샀어요. 근데 자기 거만 산 게 조금 미안했는지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주겠다고 사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방금 전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. 이럴 때 백화점에 가주는 거죠.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갖고 싶은 게 있긴 했어요. 그리고 자꾸 친구들이 자꾸 카톡으로 알려주는 거야. 맥에서 트롤이 나왔대 이러면서 자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. 막 안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트롤이잖아요.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럴 때 사는 거예요. 여러분 트롤 아세요? 트롤? 짜잔, 이 친구가 바로 트롤이에요. 예쁘다. 안녕하세요, 트롤이에요. 여러분과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. 이 트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동시에 200분에게 언팔을 당한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인형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언팔을 불러다준 트롤입니다. 행운 좀 가져다 주세요. 어떻게 보면 살짝 충동구매한 거라서 그냥 저 혼자 뜯어서 그냥 쓰려고 했거든요. 근데 매장에서 테스트해보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만 사가지고 왔어요. 색깔 같은 거. 근데 너무 예쁜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예쁜 거는 모두가 함께 다 같이 보는 게 더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라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와 함께 뜯어주세요. 오늘 맥에서 7개를 샀고요. 가격은 22만 9천 원 나왔습니다. 오, 세네요. 네,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씩 꺼내보도록 해요. 짜잔! MAC Lip Gloss라고 한대요. 저는 버블 버트랑 투어 프라이즈를 사갖고 왔고요. 립글로스는 하나에 31,000원씩이래요. 이거 두 개 샀는데 벌써 62,000원이야. 이게 립글로스인데 하늘색이에요, 여러분. 어때요? 너무 귀엽죠? 하늘의 은하수를 여기에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이 펄감이 느껴지세요? 개봉 후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. 네! 와우! 그냥 하늘색이에요, 여러분. 어? 맥 특유의 그 초콜릿 냄새가 납니다. 보이세요? 하늘색이더라고요, 그냥. 그죠? 사실 립글로스가 이런 하늘색인 게 흔하지가 않잖아요. 오, 근데 펄도 되게 곱고 쉬머한 펄이 되게 그냥 막 글리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쉬머예요, 쉬머. 펄이 크림처럼 들어있어요. 크림이에요. 쉬머. 단독으로 바르기도 좀 뭐 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맥 언니가 이거는 다른 입술 위에다가 발라주면은 좀 입술이 좀 쿨감이 나게 해주는 그런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 마이 갓, 입술이 지워지질 않네요. 하! 약간 빨간색에 발랐으면 그냥 보라색 같은 느낌이 됐겠다, 그죠? 안색이 굉장히 어두워지네요. 네. 근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? 근데 여기에 자꾸 내가 좀 많이 바른 것도 있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고여요. 하늘색은 이런 색이었습니다. 귀여운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발라보니까 그냥 고고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뚜껑이나 앞에 그려져 있는 트롤 색깔 같은 건 다 동일하고요. 이 밑에가 들어있는 색상이에요. 잘 보면은 약간 핑크색, 보라색, 파란색 그런 펄들이 들어있습니다. 아!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예쁠 색상. 그냥 핑크색 발색이 싹 올라오면서 예쁘네요, 그냥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이런 색상이에요. 예쁘죠? 그냥 손등에 발랐던 색상이랑 비슷하게 올라오는데요? 입에 바르니까 펄감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완전 예뻐요, 완전. 잘 샀어. 이거 완전 잘 샀어. 트롤! 다음 거는 짜잔! 이건 뭐죠? 맥 뷰티 파우더예요. 뷰티 파우더인데 오호, 귀엽네요. 와우! 대박! 나 아까 여기 못 보고 샀거든요. 매장에서는
이렇게 그냥 테스터로 이렇게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뚜껑을 미처 못 봤는데 마이 갓. 근데 여기는 약간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. 약간 성의가 부족한 그림 같았달까. 어 근데 이거는 너무 색깔이 너무 귀엽다 진짜. 글씨체도 너무 귀엽죠. 열어보면 짜잔, 안에도 트롤입니다.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떡했어요. 섬세한 색상과 럭셔리한 펄로 실크처럼 가볍고 은은하게 피부를 빛내주는 부드러운 뷰티 파우더, 하이라이터처럼 사용하거나 가볍게 블러쉬로 사용하거나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라고 써있습니다. 글로우 라이다고요? 가격은 42,000원이래요 오, 오. 완전 막 되게 우와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살짝 거슬한 느낌입니다. 약간 살살 발라주라 그랬는데 언니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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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봐보세요. 아 근데 이런 펄 같은 거를 카메라가 담을 수 있을까 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다. 근데 이거 언젠가 이렇게 쓰다 보면 트롤이 다 지워져 버리겠죠? 어디에 발라볼까요? 요건데? 글쎄 뭐가 달라지는 건지 크게 모르겠는데. 어때요 여러분? 요쪽만 발랐거든요? 어? 확실히 이쪽이 뭔가 예뻐 보인다? 그죠? 이쪽이 뭔가 화사해 보인다? 이쪽도 발라볼까? 오늘 다 쓰겠는데? 오, 진짜 얼굴 전체에 쓸 수 있겠다. 제가 평소에 이쪽 비릿종이 좀 강조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쪽에 하이라이터를 좀 안 얹었었거든요 최근에는. 근데 딱히 비릿종이 아주 강조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색조처럼 바로 색깔이나 막 이런 게 눈에 빡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한 번씩 가볍게 훑어주면 그냥 좀 은은하게 광채가 돌 것 같은 느낌입니다. 흠?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. 그냥 마음에 들어요. 그냥. 그 다음 제품은 아이섀도우! 요거는 매트 섀도우고 아틀란틱 블루예요. 어우, 라임색이네요. 케이스가 뭔가 고급지지 않은 듯한데 마감 같은 게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단 말이지. 하나, 둘, 따단! 와우! 와 근데 좀 지저분하다 뭔가? 요 위에 누가 좀 쓰른 자국 보이세요? 붓자국? 뭐 무슨 자국 같은 거 있죠? 어? 뭐 어차피 내가 써도 자국은 생기니까 그냥 써보도록 해요. 뭐 사온 거 어떡하겠어요. 저는 집에 이런 색깔 섀도우가 없거든요. 맨날 비슷비슷한 브라운, 코랄 막 여기서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요런 좀 파격적인 색깔이 없어갖고 사갖고 왔거든요? 근데 막 한 방에 깨끗하게 확 발리는 느낌은 또 아니네. 잘못 바르면은 경계 같은 거나 자국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과연 실제로 이걸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? 떠들면서 몇 번 발랐더니 요렇게 됐어요. 얘가 한 번, 그리고 얘가 두 번 발라준 거예요. 한 번, 두 번. 그냥 매트예요. 매트. 매트, 매트, 홈 매트? 제가 다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네요. 아 그리고 제가 아이섀도우를 하나 더 샀는데 하나는 글리터를 샀어요. 글리터 딱 나온 당일에 바로 품절됐다 그러더라고요. 택배로 붙여주시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아마 집에는 목요일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긴 조금 늦을 것 같고 도착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짧게나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. 알겠죠? 수시키스? 이름이 수시키스야? 그리고 미드나잇 트롤. 나 좀 영어 발음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오이? 예쁘다. 되게 핫한 주황색이에요. 네온 주황. 수시키스는 이런 색이에요. 오렌지 코랄? 약간 이런 느낌? 짜잔. 뭉치거나 뜨지 않고 바르는 족족 균일하게 잘 발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아 코랄. 나한테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? 저 좀 안색 밝아 보이는 것 같다 카메라로 볼 때는. 토인.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거 얼마 주고 31,000원 주고 샀는데 괜찮나?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인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?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주름 같은 거 좀 끼죠? 예쁘네요. 계속 보니까 예뻐요. 다음 컬러도 발라봅시다. 맥에서 트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사야 해 했던 게 바로 요 미드나잇 트롤입니다. 이거는요 립스틱인데요.
이런 색깔이에요. 와, 아이섀도우가 완전 파랑이라고 하면 얘는 뭔가 보라색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파랑이네요. 이걸 제일 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. 아, 마이 갓. 와, 이거 요새 그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다가 바르고 나올 것 같은 색깔이다, 그죠? 와, 대박, 이런 거 너무 좋아. 윤짜미가 나다. 재미없나? 우와, 너무 예쁘다 이거. 이런 거 아니야? 아, 너무 예뻐. 잘 샀다. 이런 컬러는 이렇게 또 특별한 패키지로 나와줬을 때 사야 또 제맛이라고, 그죠? 잘 샀다 진짜. 짱! 네, 그리고 또 사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. 짜잔, 러쉬! 러쉬에서 과연 뭘 사왔을까요? 샤워 젤리! 우와, 오렌지, 오렌지 약간 유자 오렌지 필 그런 냄새예요. 오,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. 아, 레몬 보이세요? 이 탱글함? 오, 약간 액괴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. 액괴 같은 느낌. 와와와와와와와와. 이거 너무 세게 막 이렇게 으깨면은 으깨진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.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. 물에 넣었더니 젤리가 엄청 풀어지는 느낌이 났어요. 그래서 몸에다가 샤워할 때 이렇게 막 비비는 거래요. 이렇게 이걸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. 온몸에 이렇게 그냥 계속 비비는 거예요.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. 신기해. 그리고 보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물에 그냥 한번 쓱 헹궈 가지고 다시 요 통에 넣어서 보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넣어볼게요. 오 들어갔어요. 너무 신기하다. 그러면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. 좋은 거 사왔죠? 네, 오늘은 이렇게 윤짜미가 충동으로 구매한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한번 같이 뜯어보았는데요. 물론 충동 구매이긴 했지만 이렇게 예쁘고 특이한 화장품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뜯어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?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충동적으로 산 물건들도 함께 뜯어주세요. 채널 구독을 해두시면 윤짜미의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 잊지 말고 채널 구독 부탁해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우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